이제 인플레 환경 이다 보니까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5년부터 주식을 했지만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MF 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그다음에 9.11 그다음에 금융위기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모두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2012년부터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네. 성장 빼고는요. 그러니까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이 3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과연 무너질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까지 지속됐다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런 저 3저 환경이 지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환경은 또 바뀌게끔 마련이다라는 거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전쟁의 이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상당히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나 인플레이션이 있을 만한 환경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곡물 가격이라든가 전체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면서 한 단계 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는데 한 번 더 내린 그래서 뚝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역할을 전쟁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막 40년 만에 처음 오는 뭐 이런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네. 정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 경험을 해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제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바뀌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그런 네. 지표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이제 유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한 20달러 정도 WTI 기준으로 8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도 주가는 갈 수 있고 물가가 낮아도 갈 수 있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변할 때 시장은 충격을 받고 주가는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적응해 갈 수,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쟁도 어느 정도 종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유가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게 미치면서, 또 금리 인상폭도 어느 정도는 픽아웃하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보다는 확실히 내년은 환경이 좀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요인들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그런 마찰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화돼 있고 산업도 굉장히 그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막 꺾이거나 이럴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흡수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거나 이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은 많고 코로나도 또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네. 80달러 이하로 네. 내려가면은 조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내년부터 좀 분위기가 네. 괜찮아질 거다 네.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약간 선반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 또 주식 시장이 약간씩은 분위기가 네.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 느낌도 네.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주식을 조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바이오를 보면은 시장을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했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바이오텍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먼저 떨어진 건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바이오텍들이 먼저 떨어졌는데 한 6개월 후에 미국 주식들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폭이 훨씬 더 깊었어요. 미국 쪽이. 그런데 6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 기준입니다. 바닥에서 100% 올라온 종목이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벌써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 90% 내지는 80%까지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0달러짜리가 4달러가 됐다가 지금 8달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주식 중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또 잭 바이오머니가 온다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 바이오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는 그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이오텍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조금 사정이 다르죠. 빅파마는 굉장히 뭐 몇십조 원의 자금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빅파마 전 단계가 바이오텍인가요? 바이오텍, 뭐 바이오파마, 글로벌 뭐 바이오파마, 그다음에 바이오텍. 바이오텍이 가장 작은 거고요. 예,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텍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동안 이제 물가 상승이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금리 인상폭이 거의 뭐 50bp 얘기하다가 75bp 지금 100bp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그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면 바이오텍들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고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했냐면 거의 견디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기술이 있건 없건 간에 전체 다 무너지는 사태가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90% 그리고 아주 그 기술력도 튼튼하고 자금도 2년에서 4년 사이 쓸 돈까지도 다 들고 있고 임상 데이터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도 뭐 78%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코인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코인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네. 주가 빠진 거 보면 정말 코인처럼 빠진 거죠. 네. 네. 향후에 이제 올라올 때는 가장 먼저 빠진 게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시장이 건전 이제부터 올라온다는 사인을 주려면 바이오텍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조건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오텍이 뭐 이제 금리에 의해서 전체가 다 모든 게 휘둘리느냐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바이오에 있느냐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혁신에 대해서 시장이 잠시 의심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 이제 기간이 된 거고 그게 미국에서는 6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죠.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신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들은 적어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약을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시장이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바닥을 바이오텍은 바닥을 쳤고 주식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네. 근거, 그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혹시 기업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해를 도울 텐데요.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2016년까지의 M&A, 그 바이오 업계에서의 M&A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센싱,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투자 규모라든가, IPO, 기타 딜 같은 규모가, 이거는 2016년하고 2017년부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딜들이 있었다. 투자가 있고 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제 기술적인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제 기술을 사고 팔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세포 치료제는 2016년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는 2017년부터 임상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병을 내가 고치겠다. 약이라는 거는 병이 병을 타겟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로 특정한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들고 이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FDA에 각각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데이터들은 승인을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전임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유효성과 그다음에 독성들, 그다음에 쥐실험까지 독성실험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기간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10년 초에 뭔가가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되게끔 하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아주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9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겁니다. NGS. 네. 네. 그래서 NGS라는 게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200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수종원을 들여서 10년 정도 걸려서 한 사람의 그 유전자를 유전자 지도를 예, 지도를 만든 거죠. 그 지도라는 게 시퀀싱을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30억 개의 염기 순서를 밝혀낸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거에 그 염기 서열을 밝혀냈다고 해서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비교하면서 약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됐는데 약으로 만들 단계는 안 된 거죠. 그 전에는 NGS는 아니겠죠. 이게 NGS가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시퀀싱 하는 기술은 10년 정도 굉장히 오랜 동안 해야지만 이제 유전자 서열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에도 맞지 않고 거의 이제 화성을 몇백 년 걸쳐서 우리는 가고 여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명무실한 그런. 예, 맞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NGS가 들어오면서 연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크리스퍼 카스9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툴젠도 연구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온 게
2012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신약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게 2017년부터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하나를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10%가 조금 안 됩니다. 대충 이제 한 9%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런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siRNA 같은 거는 경우에는 15% 뭐 13% 이렇게 10%를 훌쩍 넘는데, 다른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저분자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그 모달리티 기술 관련해서는 성공 확률이 5% 뭐 3%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면 한 9%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부터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조기 승인 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2024년부터는 2017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약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약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 계속 어떻게 보면 2018년은 좀 유독 이렇게 좀 튀었던 거고요. 튀었던 거고 계속 우상향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판되는 약이 많아지는 거고. 예, 그게 이제 대충 우리가 신약이 개발되는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뭐 12년, 13년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희귀질환 쪽을 되게 타겟팅 하는 게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승인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연구가 시작된 게 거의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올해로 보면은 벌써 한 뭐 7, 8년 이렇게 온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온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 5년 이렇게 지나면 결실을 맺는 약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NGS랑 크리스프 카스9이 거의 바이오에서 이렇게 한 획을 긋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자들은 논문이라든가 그런 그 이제 기사들 이런 걸 보면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연구는 NGS의 덕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NGS가 안 나왔다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인간의 유전자보다도 더 많고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연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NGS로 보고 그다음에 크리스퍼로는 유전자를 실질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으로 잘라가면서 이 유전자를 잘랐을 때는 쥐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능이 망가지는지를 이제 연구 개발하면서 유전자의 기능을 점차 빠른 속도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NGS,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쓰는 PCR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조합 DNA 같은 합성 생물학 쪽이 급작스럽게 최근에 이제 발달하면서 연구 개발이 기존에는 어려웠던 게 가능하게 되었다. 진짜 2024년부터 그 약들이 막 나온다고 하면 진짜 바이오머니가 오는 거네요.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마음 같아서는 실제로는 바이오머니가 왔단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지금 눈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바이오머니가 2024년에는 굉장히 명확한 논리로 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NGS, 그 다음에 크리스퍼 카스9으로 쭉 그 연구 개발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연구 개발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임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세포 치료제 쪽이 조금 더 빨리 이제 CAR-T라고 해서요. 조금 더 이제 빨리 연구가 됐고 그러면서 T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CAR-T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는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도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거의 폭발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숫자가 급증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